사랑해요. 사랑해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사랑해. 사랑해요. 나도 편지 썼어요. 어? 뭐요? 저도 오늘 미션을 받아서 몰래 메모장에. 얘 진짜. 뭐요? 티가 나거든. 티가 나요. 티가 나는데 주은이는 진짜 너 뭐야? 저 계속 휴대폰 못 잡고 있었잖아요. 진짜 아까? 네. 진짜 몰랐어. 진짜 몰랐어. 아 뭐지? 뭐 준비해야 되나? 길게 썼어요. 아니 근데 슬프게 안 썼어요. 되게 해피엔딩. 애교 애교 넘치는. 뭐야 나 세대인지냐? 너도 윤주로 행복하게 웃으려고 쓴 거예요. 시작할게요. 네. 투 언니들에게 언니들 깜짝 놀랬죠? 어 진짜 이거 놀랬다. 진짜 놀랬다. 저도 사실 언니들에게 편지를 준비해봤어요. 혼자 눈치 보면서 언니들 모르게 하느라 조금 힘들었지만 성공한 것 같아서 조금 뿌듯해요. 나 성공할 줄 알았어. 먼저 언니들 한 명 한 명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써봤어요. 조금 오글거려도 이해해주세요. 먼저 윤지 언니. 저랑 언니랑 처음 만났을 때가 3년 전이에요.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죠. 제가 언니랑 연습하고 지내면서 제가 언니를 제일 많이 괴롭힌 것 같아서 오늘 그래도 사과를 아까 그때 때렸잖아. 받아주시겠습니까? 네. 죄송합니다. 언니 괴롭히는 게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. 네, 다 언니가 좋아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도 더 받아주세요, 언니. 그리고 언니랑 연습하면서 이제 뭔가 몰랐던 거? 그런 거 많은 거를 언니한테 배워가는 것 같아서 되게 고맙고 언니한테 혼도 많이 났지만 다 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상처가 안 됐어요. 이거 거짓말이야. 네,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. 그리고 다음 언니. 언니랑은 회사 다시 오고 나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언니 첫인상이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. 롱패딩 모자 쓰고 아 혹시 두 달한테 첫인상 뭐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하는 얘기지만 언니 목소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비밀인데 언니 노래 부를 때마다 솔직히 소름 돋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네 사실 비밀이었는데 오늘 얘기를 꺼냈어요. 그리고 이제 언니가 보컬적인 부분에서 되게 연습할 때 잘 알려주셔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 언니. 그리고 저희 친언니 아니. 같지만 친언니가 아닌 우리 샷 언니. 저 처음 회사 들어왔을 때 이제 전 서울에 친구가 없었거든요. 근데 언니가 저를 데리고 서울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거 먹으러 많이 데리고 가줬던 게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항상 생각이 드는 게 언니 처음 만났을 때가 지금 제 나이라는 게 되게 안 믿고 싶은데 이게 현실 이게 소름이 많이 돋더라고요. 소름이 돋을 정도야?
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언니 19살 때 카톡 이름을 19션 공주님으로 전환해놨는데 아직도 안 바꿨어요. 그때 이제 상황을 추억으로 생각하려고 이제 앞으로도 안 바꿀 예정이고요. 앞으로 언니는 19션 공주님으로 네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. 그리고 션 언니는 제가 평소에 좀 유치한 행동을 해도 다 받아주거든요. 솔직히 언니들이 다 받아주긴 하는데 되게 어쩔 때는 언니가 저보다 어리게 보일 때가 있어요. 지금 말하면서 디스를 해, 저는. 언니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. 그리고 여리 언니. 저희 팀 댄스 여신이죠? 너무 댄스 여신이에요? 잠깐만 누워드려, 뒤에. 네, 언니랑 저랑 같은 학교였는데 제가 언니 졸업하기 직전에 회사를 다시 와서 언니를 알게 됐는데 학교를 몇 번 같이 못해서 그게 좀 너무 아쉬웠고요. 맞아. 그리고 가끔씩 나오는 여리 언니의 애교 부릴 때마다 저보다 동생 같다고 솔직히 생각했어요. 그건 아니지. 한번 보여주실래요? 갑자기 MC야! 보여주실래요? 네, 그래서 또 그냥 귀엽다고 말하고 싶었고요. 고마워. 그리고 이제 제가 언니는 댄스 여신이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춤 실력이 많이 부족한데 연습할 때마다 언니가 이해되게 잘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, 언니. 잠시만, 잘 생각을 해보자. 이거 계속 칠 거여서 죄송하고 잘 받아주고 그래도 고맙고 그러니까 앞으로 노래를 잘 알려도 고맙고 춤을 잘 알려줘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효경 언니. 언니는 제가 처음 봤을 때랑 이미지가 완전 달라요. 되게 4차원 같지 않은 생겼는데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라서 왜 5차원이야? 네, 깜짝 놀랐어요. 안 되겠지. 근데 털털한 면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저희가 팀에서 키를 맡고 있잖아요. 은근슬쩍. 네. 어디 갔지? 네. 근데 제가 아직 성장판이 안 닫힌 것 같아요. 큰일이다. 보는 일단. 원래 여리 언니보다 작았는데 제가 여리 언니보다 커가지고 제가 곧 따라갈게요. 기다려줄게요. 네. 그리고 이제 언니가 가끔 기타도 알려줄 때 있었는데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. 기타를 이러면 저희들이 기타 선생님 이러면 또 잘 치고 싶어요. 네. 사실 언니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 진짜 급하게 쓰느라 좀 간단하게 써봤어요. 뭐냐? 뭐야? 그래. 못난 막냉이 데리고 다니느라. 고생이 이렇게 뭔가 이상한 거 고생이 막초 저희 이제 데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로 의지해서 온 만큼 다 같이 힘내서 꽃길만 걸 수 있게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. 그리고 언니들이 힘들면 저한테도 기대요. 저는 힘도 세고 강해서 다 들어줄 수 있어요. 이런 동생 어디 가서 찾기 힘들 거예요, 언니. 앞으로 저도 언니들 말 잘 들을게요. 지금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얼마 남지 않은 데뷔를 위해 조금만 힘냅시다. 나 끝났어요! 아직 없으세요. 언니들 제가
진짜 평소에 표현을 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언니들 되게 엄청 많이 좋아해요. 그리고 어디 가서 언니들 같은 언니들 못 만날 것 같아요. 첫 회사에서 이런 언니들 만나게 돼서 정말 좋고 사랑해요. 기대해주세요. 안녕. 그럼 지금까지 둘, 셋, 엠파이어 발!